오케이, 한재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은 무슨 뜻이 있다던 거야? 보다. 보다. 단호할 때 했던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You look happy. 무슨 뜻일까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look은 무슨 뜻도 있어요. 보인다.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라는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하고 보인다라는 뜻은 다른 뜻이에요. 분명히. 근데 look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Look at me. 뭘 뜻일까요? Look at me. 뭔 뜻일까? me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 나를, 나에게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I는 나는, 내가 뭐 이런 뜻이고 me는 나를, 나에게 이런 뜻이잖아. 그럼 look at me가 무슨 뜻이겠어? 나를 보라는 뜻이겠죠? 보겠어요. 나 좀 봐라. Look at me. 여기에 이 그림 좀 봐라라는 표현 보이는데 이 그림 좀 봐라. Look at this picture. Okay. This picture.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래? 그러면은 그림이 사진이 여러 개네. 만약에 디스가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면 picture가 와야 뒤 디스 뒤엔 picture가 와야 돼 pictures가 와야 돼.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러니까 look at this pictures가 아니고 look at this picture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디스의 뜻은 이것 또는 이.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지? 디즈. 그렇지. 전번에도 했어. 디즈. 만약에 가까이에 그림이 여러 개 있었으면 디즈 대신에 뭘 써야 되고? 디즈. 디즈를 써야 되고 픽처도 마찬가지. 오케이. 가까이에 사진이 여러 개 있다면 뭐라고 했을 거다? Look at these pictures. 했을 텐데 가까이에 사진이 한 개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Look at this picture. Picture.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he 박지성? 응? Is he 이렇게 하세요? Isn't he 박지성? 그렇죠. 아니냐고 했으니까 Isn't he 박지성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박지성 맞으니까 뭐래요? Right. He's my hero. He's my hero. 맞단 말은 뭐가 맞단 말이야? It is right. 또는 네 말이 맞다 라는 뜻으로 뭐라 그랬는데? Okay, 네 말이 맞아. You are right. You are right. 그거 맞는, 그거 박지성 맞아. It is right. It is right. You are right. 상대방이 한 말이 여기 뭐라 그랬어? Isn't he 박지성? 박지성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박지성 맞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It is right. Right, you are right. It is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맞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이런 것도 이런 right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 Right hand. Right hand.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 Right.
Right answer. Right answer.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 Right now. Right now. Turn right. 이거 무슨 뜻이? 라이트 이런 뜻이야. 회전해라. Turn right. 우회전하세요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회전하세요. Turn right. Turn right. 길 가르쳐 줄 때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좌회전하세요.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Turn left. 왜 보고 안 읽어요?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Turn left. Turn left.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Turn right. Turn right. Right은 무슨 뜻?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Right hand. Right hand. 이건 무슨 뜻일까? Right hand가 있으면 이것도 있겠네. 읽어볼까요? Left hand. Left hand. 또는? Right hand. 뭘까 이거? 오른손. Right hand. Right hand. 왼손. Left hand. Left hand.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Right answer. Right answer. 이거는. 맞는 답. Right answer. 그러면 틀린 답도 있겠네. 틀린 답. Right answer. 맞는 답. 틀린 답은 wrong answer. 틀린 답. Wrong answer. Wrong answer. 맞는 답. Right answer. 오케이. 그래서 right은 무슨 뜻? 올바른. 올바른. 맞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이거 보세요. Right now. Right now.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 오케이.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now. 그럼 right은 무슨 뜻도 있어? 바로. 바로, 즉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회전 하세요. Right. 우회전 하세요. Turn right.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오른쪽으로 right. 돌아가세요. 오른손. Right hand. Right hand. 맞는 대답. Right answer. Right answer.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 1, 2, 3, 4 중에 맞는 이 뜻이죠. 네. 맞다. 그다음 계속해서 Really? Really? Why? 한 다음에 Why? Why? Do you like him? Do you like? Okay. 여기 him은 누구 대신 왔어? 박지수? 근데 여기는 왜 he가 아니야? 히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누가다. 박지성이 뭐뭐를 한다. 박지성이 뭐뭐 어떻다. 그 남자가 어떻다.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 여기는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네요. 누구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아이 해야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he지 he. 누가? 그가. 뭐 한다? 행복하다. 근데 여기는 누가 다 자리가 아니야. 누가는 너는 누가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니? 누가 다 자리에는 you가 있고요. 그를 그가가 아니고 그가 행복하다. 어? 그가 그 남자가 얘는 얘는 뭐뭐 한다 할 때 하는 거고요. 얘는 누구누구를 이란 질문일 때니까. 그 는입니까? 그를. 그렇죠. 그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he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 him. him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y do you like he가 아니고 그를 왜 좋아하니? 어떤 남자 한 명이 대상일 때는 오케이 자, 나중에 또 하겠죠. 계속해서 he big or he is the big or tall he
isn't too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 Okay, 좋아요. 뭐라고요? He isn't too big or tall. Great soccer. But it is a great soccer player. But 다 뭐라고?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맞아. 좀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해봐. 뭐라고요?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뭐라고요?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진, 두 번째 사진이래요. 사진 좀 봐. 잘 모르겠습니까? Look at this. 그래. Look at. 그렇지. That picture. Picture. 근데 look at 하고 look at 써도 되는데 여긴 조금 다른 거 썼는데. 단어할 때 했던 건데요.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또 지금 얘기 만약에 또 설명하면 look at 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Take a look at.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저 사진 좀 봐라.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그래서 that의 뜻은 저거 또는 저.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렇죠. 멀리 있는 한 개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멀리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저것들, 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뭐였더라? 뭐였더라? Those. 됐습니까? 네. 저것, that. 저것들? Those. 저것? That. 저것들? Those. 오케이. 만약에 멀리에 사진이 여러 개 있었으면 look at those pictures.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멀리 사진 하나 있으니까 that picture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사진 속에 있는 게 발인가 봐요. He is fit look ugly. Ugly. 이거 읽어볼까요? He is a doctor. 이건 뭔 뜻이에요? 닥터는 의사니까? He is a doctor. 뭔 소리예요?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 그러면 he is fit 하면 그는 발이다. 이런 얘기네요. 사람이 발이 됐나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어디가 틀렸나요? is를 뭐? 재욱아, 넌 단어 했는 거를 잘 오랫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단어 할 때 그는 he고 그 다음에 그를 어디 갔어? 그를은 him이고요. 그의도 배웠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의가 뭔지? 내가 이건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거기에 간다 할 때 쓰는 거 뭐야 이거? 나는 행복하다가 영어 뭐야? 나는 행복하다 이거 영어로 몰라? I am happy. 뭐? I am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내가가 뭐야? M. M이야? I. 나는 I인 줄 알았는데. M, 이다, 있다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나를, 나에게는 뭐야? Me. 나의는 뭐야? 나의 책.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이런 거 몰라?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나의 친구예요. 이거 어떻게 해? He is?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He is? My friend. 나의가 뭐야? 여태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어떤 남자는 어떤 남자가 하면 이건 뭐로 바뀌어야 돼? 그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 그는 내 친구입니다는 뭐야 그러면? 그는 내 친구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는 그가 뭐야 이거? 이즈야? 재국이야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뀌면 그를 그에게를 란 뜻을 갖고 있는 건 뭐야? 그럼 얘도 이렇게 바뀌면 뭐야? 재우야, 재우야. 어? 이전에 배웠던 거 단어, 야, 너 이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제일 먼저 어떤 책을 하기 전에 단어부터 하지. 읽기 연습하지. 어? 그 다음에 교재 프린트 내지. 해설 보지. 어? 통문장 하잖아. 단어부터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까? 이거 본 적 없어? 어? 이게 혹시 이렇게 보이냐? 어? 그래서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는 뭡니까? 이 표현 어떻게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뭐라고? His. 뭐 말하다 말고 말지 His 말고 skin 그, look old. 뭐 한 3시간 저기 뒤에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빨리 합시다. His feet look ugly. His feet 한번 길어봤자. His feet 한번 길어봤자. 자, 분명히 선생님이 해설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그럼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 어? 무엇? 그 발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어? 도대체 뭘 공부하고 뭘 필기하는 거니? 물어볼 때마다 모릅니다. 어,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시예요. 어떤 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어때 보이냐? 못생겨 보인다. 묻고 답하기 왜 이렇게 안 되냐? 어? 그럼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모르겠습니까? 설명하는 건 봤지?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이거,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묻고 답하려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치?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될 거 미리 좀 쳐놓고요. 예, 그랬더니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His feet too.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요? 스카르스 히즈 피트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발이 왜 못생겼는지 물어보네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Ugly. Have ugly feet. 그랬더니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다음에 and in made his feet only.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응? 아까랑 똑같은 질문 할게. ugly 뜻이 뭐야? 못생긴.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뭐라고 묻겠어? 어떤? 그럼 발들이 무슨? 자, 여섯,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 묻고 답하기. 말한 모든 문장의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 궁금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놓고 제일 앞에 놨어.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나를 누가 니 만들 차례 아니야? 누가 나 그것이 만들었다를 묻는 말 만들면 뭐야? 그것이 만들면 니. 그 다음 그의 발자를 그래서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지금 하는 거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야. 처음 하는 거냐? 어? 묻는 것마다 대답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 띄우.